안녕하세요, 뮤직벙커의 정 작가 오박사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또 다시 돌아온 방탄소년단. 어, BTS.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에서도 네네.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치.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들어보고 아 이거 노래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간단한 회의 그쵸.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너무 그 방탄소년단은 저희가 하나 오늘 결정했죠. 한 곡도 빠짐없이 다 해야 하자고. 되겠다. 어 아. 이거는 뭐 하나 뭐 빠뜨릴 네. 수가 없다. 아.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네. 진짜 리뷰를 진짜 하고 싶어 갖고 아 맞아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BTS 노래가 굉장히 또 곡수가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해. 어, 그래서 이제 그 무작위 재생을 해놓으면 BTS 노래가 거의 두 곡에서 세 곡마다 한 번씩 나와요. 어 근데 나오는 노래들마다 제목도 특이한 것들도 되게 많고요. 예. 어 노래를 듣다 보면 되게 중독성 있거나 되게 뭐 매력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곡들이 꽤 많습니다. 예. 어 물론 이제 방탄 곡들 중에서도 약간은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을 위한 약간 펀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신나는 분위기의 그냥 느낌의 곡? 뭐 그런 것들도 있죠. 뭐 고민보다 고. 그쵸. 뭐 예를 들면 그거. 탕진잼. 네, 약간 뭐 그런 곡들도 있는데 의미심장한 곡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 데뷔곡부터 쭉 리뷰를 해본 입장. 아~ 그리고 입장에서 그리고 그 솔로 멤버들의 이제 솔로 믹스테이프까지 아~ 싹 이렇게 다 들어본 입장에서 하, 이거 진짜 되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 빠지게 하는 뭔가가 있어. 아 근데 저는 진짜 지난번에 차에서 들었던 그 디오니소스 아 그 곡 그리고 팔도강산 아 그 느낌이 저는 그런 느낌의 곡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또 여러 가지 곡 BTS 노래의 매력들을 또 알아가고 있는데 뭐 발라드도 뭐 앞으로 점점점 그리고 랩도 힙합도 뭐 다 좀 BTS가 하는 장르 안에서 좀 이해도를 많이 높여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예.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들어볼 노래는 네. 방탄소년단의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홈. 우리가 기존 홈. 저번에는 세븐틴의 홈. 홈을 들어봤죠. 제가 얘기했던 홈. 근데 이제 네. 이 홈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진 노래들의 특징은 네. 이제 사람을 그 집을 의인화하는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집을 사람으로 이제 비유한다거나 아.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포근하고 막 그런 안정감을 느낄 수 나의 있는 나의 안식처 이런 느낌의 그런 존재로 이제 약간 대치를 하는 그런 가사의 맛이 있다 라는 점에서 세븐틴의 홈과는 또 어떤 느낌이 둘 노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좀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하나 이제 재미지 않을까.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누군가 우는 소리인가요? 지민님 아 보컬이 진짜 독특합니다. 진짜 색깔 확고하지. 네.
라이브. 어떻습니까? 앞부분에서 근데 슈가님이랑 제이홉님이랑 아직 랩을 시작 안 했죠. 처음에 진님도 파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진님이 파트 짧게 나왔어, 짧게. 에, 근데 여기서는 나왔고. 이제 1절에서는 지민님이 약간 좀 리드를 했죠, 보컬을. 아, 주로 끌고 가는 보컬이었고 거기서 받쳐주는 게 B랑 그리고 이제 랩은 잠깐 RM님 나왔었었고 정국님이 이제 좀 뒷부분에서 좀 받쳐주는 지민님 보컬 색이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색깔이 너무 독특해요. 너무 독특하고 튀어요. 그리고 이게 튀는 게 이게 거슬리게 튀는 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인 보이스죠. 진짜 약간 뭔가 그 빵 위에 상큼한 크림이 얹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왜 미국에 많은 약간 그 아티스트들이 또 있지만 또 독특한 보이스 좀 이런 것들의 또 원조. 그리고 어쨌든 팝의 황제라는 명칭을 받았던 맞아. 마이클 잭슨도 약간 톤이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좀 이제 아담 리바인.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스틴 비버가 목소리 톤이 되게 또 독특하다. 약간 미성이죠. 네, 미성. 예 그런 약간 지민님도 약간 그런 보이스에서 좀 약간 언매치업을 한 게 또 더 매력 포인트로 또 다가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톤이랑 노래하는 톤이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톤이랑 노래하는 톤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 그 뭐 우리 그 신승훈 씨도 예. 자기가 얘기하는 톤이랑 노래하는 톤이랑 다르다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지민님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던 예. 그 마! 마! 하는 그, 예, 그 경상도 사투리의 발음과 노래하는 게 너무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약간 그 쾌남 모드 저희가 영상 봤었잖아요. 네. 쾌남 지민님이랑 이게 노래하는 거랑 갭차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냥 말하는 거랑 쾌남 모드 들어갔을 때랑 또 약간 차이가 있기 또, 때문에. 또 있어요? 아. 그 쾌남 모드가 원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약간 그 모드로 진입했을 때 나오는 목소리. 근데 약간 평소에 말하는 것도 쾌남 모드가 좀 더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평소에도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보이스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지민님 보이스가 앞부분에 주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많이 해본 부분인데 예. 아 어쨌든 되게 독특한 보이스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간 뭔가 되게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노래를 여타 다른 그룹의 노래와 비슷하다라고 못 느끼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네. 아 그렇죠.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이제 독보적인 음색. 아 맞아요. 음색 같은 맞아요. 가끔씩 저희가 노래 제목을 안 보고 가수 어떤 가수인지 모르고 노래를 듣다 보면 이게 어떤 팀의 노래지? 이걸 모를 때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얼마 익숙하지 않은 가수들 노래를 들을 때 근데 이제 뭐 이제 BTS 같은 경우에도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또 뭐 어쨌든 저희도 비슷하겠지만 조금만 듣다 보면 특정 목소리가 확 뛰게 되는 바로 딱 걸리는 그런 목소리라서. 그리고 또 랩 쪽으로는 이제 우리 RM님 목소리가 또 할 때 또 딱 이제 탁 이게 뭔가 낚아채이는 듯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신기하고 저는 비님 목소리가 되게 좀 특이했던 게 여기서는 아직 뭐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왔는데 약간 그 목소리 약간 되게 무거운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비님 목소리가 약간 특징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소리가 묵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님 톤을 내보면 저 파트를 내보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묵직한데 되게 하이톤을 가지고 있어. 하이톤으로 불렀지 이 노래에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높은 음을 부를 때도 되게 목소리가 되게 묵직하게 나가거든요. 높은 음도. 근데 묵직하게 나가는데 음이 되게 약간 높은 약간 이런 톤이 약간 그 박효신님 보이스가 약간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목소리들이 되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 아, 뭔가 되게 특이하다. 믹싱이 달라졌어. 아우. 오. 아. 랩의 연타가 너무 좋다. 어, 그러니까요. 되게 미성으로 되게 하이톤이에요. 오, 얘 뒤에서 계속 이렇게 쳐주네요. 왜 세 번일까요? 암구 같은 건가? 그 상대방을 약간 집 그리고 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미카사라는 말이 약간 그 이탈리아어 쪽인가요? 약간 미카사? 뭐, 예, 미카사가 약간 마이 홈 뭐 이런 이탈리아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 친구란 뜻인가? 미카사 무슨 뜻일까? 내 집, 그죠? 어. 예, 그 카사가 이제 그 카사노바 할 때 그 카사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이탈리아어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어디 나라어라고 했나요? 위키에? 이탈리? 스페인어구나. 스페인. 오, 스페인어라는 걸 또 알아갑니다. 어쨌든 명언은 아닌데 무슨 뜻일까 했더니 이제 마이 홈 내 집이란 뜻. 약간 근데 사운드 자체가 네. 되게 그 외국 사운드 느낌 아~ 많이 나죠. 네네. 그리고 작곡가 분이 다른 해외 분이신가요 혹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이게 듣고 나니까 또 아까 슈가님 랩도 그렇고 네. 제이언님 랩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요즘에는 네. 그 음악적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아 근데 솔직히 가사에 좀 많이 집중해요. 아, 가사에 좀 집중을 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차에서 들을 때는 악기 소리만 많이 좀 들릴 때가 많아요. 예. 비트가 좀 강한 노래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가사가 또 맛집인 또 BTS다 보니까 예. 이게 가사를 얘기 안 하고는 말을 얼마 못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가사에 좀 많이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무대가 있으니까 또 한번 봅시다. 아 교차 편집이 있나요? 예. 오. 또 무대를 보게 되면 또 할 말이 많아지겠죠? 한번 보도록 하지요. Home. 문 열고 들어옵니다. 네, 편안한 복장. 잠옷인데요? 방금 잠옷 봤는데. 오우. 마치 무슨 본때 보여줄 것처럼 집을 나섰지 이 모든
어 연출 진짜 잘했다 이거. 홈이라서 약간 의상 컨셉이 저 때는 잠옷이었나봐요. 근데 관중 소리가 되게 안 들리네. 댓글 보니까 이런 거 편집을 되게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적으로 믹싱 작업에서. 이거는 영상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어. 아마 이게 뭐 때문에 만들었냐 이거. 정국님인가요? 방금 지나간 비님 아니야? 비님인가? 정국. 교샷 편집은 이게 너무 어려워. 아까 봤던 머리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이분이 호비님? 제이호. 제이호비님? 누가 호비라고 부르던데 호비. 오 이분이 슈가님. 아 랩 좋다. 진님 네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부자가 된 느낌. 아이고 오 아니 노래가 엄청 높네. 높아요 진짜. 미친듯이 높아요. 저 댄스 댄스 브레이킹. 이 댄스 뭐야. 약간 아저씨 느낌의 그런. 멋있다. 무대 너무 좋다 이거. 아 엄청납니다. 아 무대 영상까지 보고랄까 더 어마어마하네요. 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 하고 아, 마치도록 네. 합시다. 아 네네. 예 먼저 해보세요. 저 보고 먼저 하라고요? 아, 말할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아 선수를 빼앗겠다. 예. 아 근데 이 그 홈이잖아요. 어쨌든 이 홈이라는 걸로 이제 많은 가수들이 또 이렇게 이 곡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 BTS의 홈이라는 노래가 뭐 어느 거 하나 비슷한 부분이 없는 진짜 정말 약간 독특한 이게 그 개성이 뚜렷한 느낌의 그런 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미카사라는 스페인어를 네. 중간에 사용한 것도 네. 재미의 한 재미 요소.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작곡가가 스페인 작곡가인가? 아 뭐 작곡가 중에 한 분이 뭐 스페인 사람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네. 하네요. 스페인 노래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데스파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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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노래 아니었어? 아 멕시코 노래인가요? 아 나라가 헷갈립니다. 아무튼 저희는 잘 잘라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노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멕시코 노래요?